개인의 값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 데 이렇게 바라봐. 이거 문제 만든 사람만 힘든 문제야. 이 문제 사람 만든 사람이 자연수 애들 관계없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 이런 개뿔식을 만들어낸 거야. 애네다 뭘 넣어도 얘는 애네 값이 상관없이 항상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 데. 아, 그럼 쟤는 애네다 뭘 넣어도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뭐 계속 증가를 하거나 이런 애를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나중에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고.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이 받침구가 우리가 보통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는 대부분 다 열린 구간이잖아. 근데 얘는 닫힌 구간에서 존재한대. 하나 존재한대. 그럼 1이랑 2랑 이 닫힌 구간 얘 포함하고 얘 포함해서 여기에서 실근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데 그놈이 닫힌 구간에서 존재를 한대. 그럼 우리가 제일 만만한 거 보통 이 열린 구간 0이랑 1이랑 2에서 존재한다고 해보자. 열린 구간 1이랑 2에서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맨날 하는 짓 뭐해? 여기서 양수면 여기서 음수면 되고 여기서 음수면 여기서 양수면 되니까 F의 1과 F의 1을 곱했을 때 뭐가 되는데? 0보다 작으면 되겠지. 돼요. 자, 그러면 이때는 F의 1은 얼마야? F의 1은 N-3의 플러스 1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이다. N-8이고 F의 2는 2 넣으면 8N-12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니까 8 앞으로 뺄게. 8 앞으로 빼서 N-1 이렇게 나오네. 돼요. 자, 얘가 뭐인 거야?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8 나눠버리면 N은 결국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 그러니까 얘 두 개가 이렇게 아래로 크로스가 되려면 얘면 된다. 근데 자, 이때도 성립하는데요. 그 다음 또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실근이 존재 하나만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만 존재해도 되는 거야. 우린 지금 F1과 F2를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거는 0일 때는 생각을 안 한 거잖아. 그럼 이때 0이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일은 없다고. 맞아요. 지금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잖아. 어쨌든 그럼 한 번만 통과한다고 어쨌든 X축을 그러면 얘가 1이라는 얘기는 요렇게 됐든 어쨌든 실근을 이때 하나 가진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럼 F1이 뭐면 돼? 0이면 그래 실근을 가지는 거잖아. 여기서 닫힌 구간에서 F1 우리 아까 계산했었지. 얘였잖아. N-8이 얼마? 0인 거니까 아 N이 8일 때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 얘들아 내려면 궁금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N이 자연수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럼 N에다 8을 넣어봐봐. 8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요 얘의 실근이 1 하나뿐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해보자. 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지. 실근을 1에서 가졌으니까. 돼요. 그럼 얘는 8x의 제곱에다가 얘 계산하면 플러스 6 되고 얘는 플러스 x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x니까 플러스 5x 이렇게 나올 거야. 계수비교법 쓰면. 그럼 봐봐. 여기서 실근 1이 나오는데 얘는 판별식 뒤에 써봐봐. 25분의 4ac 하면 무조건 0보다 작아. 허근이라는 얘기야. 그럼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니까 여기서만 실근을 가지니까 뭐 요런 식으로 됐든 어쨌든 여기서 하나밖에 통과 안 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그때만 되냐? 아니잖아. 뭘 때? 여기서 실근을 가진다고 해도 요렇게 되면 닫힌 구간 여기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거 맞잖아. 여기서 실근을 가지면 지금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1이랑 2에서 닫힌 구간 안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거 맞잖아. 돼요? 그럼 F2도 먹으면 돼. 빵이라도 괜찮아 이 말이야. 그럼 F2가 빵이라는 건 우리 아까 이거 구해놨었지. F2는 8에 N-2였잖아. 이게 빵이면 되니까 N이 뭐일 때? 2일 때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사실 이렇게 해서 됐다는 얘기지. 아까 여기랑 여기서 곱해서 0인데 아 곱해서 딱 0이 0이 아 곱해서 0보다 작은데 곱해서 딱 0이라도 된다. 왜? 네가 0이거나 네가 0이라도 되니까 그때 등호를 하고 시작해서 됐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최종적으로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도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등호가 들어가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때도 마찬가지 얘들아. 2일 때도 8일 때도 실근이 하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허근이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생겼고 n의 값이 더 커지면 결국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우리 n의 값이 커지면 점점 가팔라지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커지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애들 2랑
다 여기서 지나고 점점 가팔라지면서 8로 가서 딱 여기서 멈춤. 2에서 여기서 멈춤. 그래서 이 안에 n값이 바뀌어도 이 안에서는 항상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이 사람은. 이해됐어? 그래서 개수는 다 더하란 해.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8까지 다 더하란 해. 8까지 더한 2에 8에다가 9에다가 1뺀 거랑 똑같으니까 35가 되겠다.